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뭐 이게 보시면 양념 목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돼지 그 양념 주물럭이고, 그리고 이게 수제 소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키조개 간자구이고, 그리고 이게 새우입니다. 새우 찐 거고, 새우가 싱싱하더라고요. 뭐 말로는 이게 뭐 수염이 길면 국산 거라고 하는데 이게 국산 게 아니에요. 태국에서 항공 직송으로 와가지고 생물인데 엄청 싱싱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염이 길면 국산 거라고 하던데 뭐 전혀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자, 일단 물 좀 마시고. 뭐 면도는 뭐 다른 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면도 한 번씩 안 할 수도 있죠. 자, 오빠당님, 예, 고맙습니다. 이제 밥. 야, 뭐 이거 이게 탄산수예요. 자, 만능만능님 어서오세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게 비엔나 소세지도 이게 제가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비엔나 소세지를 이제 좀 슬슬 맛이 가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 모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괴롭혀. 아, 좀 식었습니다. 이제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대박. 굉장히 자, 큐티님 어서오시고요. 자, 키조개 좀 먹어볼까요? 키조개 간자구이인데요, 이게. 야, 모기야, 너 왜 음식에 그 관심을 두니? 자, 이익님, 자, 펭가이 고맙습니다. 크루테니, 야, 고맙습니다. 쫀득쫀득해요, 이게. 약간 그, 잡았다. 쾌적의 간자, 이거를, 그, 구우니까, 그 버터를 안 넣어도 이게 버터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돼지 주물럭. 방귀나물하고 마늘지입니다. 마늘지. 수제 소세지요. 내일이 계약입니까? 새우 좀 먹어볼게요. 저만큼 살찌면 더 얼굴이 커요. 저보다 훨씬 커요. 저는 작은 편입니다. 자, 새우 드십시오. 껍질까지 그냥 먹으라고요. 근데 껍질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머리는 안 먹어요, 머리는. 자, 머밥서님 어서 오시고요. 돼지 목살 양념. 양념 목살 근인데, 잘 뜯어주려나? 일부러 안 썰었어요. 맛이 짭조름해가지고 딱밥 반찬입니다. 자, 인정충님 일자하기 이런 귀여움이 자 고마워요. 고기 어제 그 이마트 가가지고 사온 거예요. 자, 시발유님, 그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갈비구이님 어서 오시고요. 어차피 늦게 자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본방에 지금 600분 정도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캐치를 못하니까 그런 건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루에 뭐 거의 먹방 때만 웬만하면 먹고. 아, 지금 800분 보고 계신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천 즐겨찾기도 눌러주시고. 자, 백주부 업자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이게 그 퀴족입니다. 퀴족의 간자고이고, 이 명이나물이에요. 모르겠어요. 조개가 왜 금지한지. 추천 좀 팍팍 좀 눌러주세요. 추천이 시작하고 그한 170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추천 좀 팍팍팍 좀 눌러주세요. 주말에는 원래 제가 이 시간에 합니다. 남지둥이님 어서 오시고요. 그 어제 이마트 가가지고 다산 거예요. 남청 잘생기님 자팬가입 고맙습니다. 네, 칼퇴근님 축하 고맙습니다. 코를 왜 분장을 해요? 이번엔 좀 껍질 채로 먹어볼게요. 자, 뭐, 별 대단한 어그로는 끌지 마시고요. 매너 채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불 앞에서 조리하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이게. 예, 콩디님 어서 오시고요. 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요? 지금 좀 식어서 그런데 키조개가 처음에 구웠을 때 진짜 맛있어요. 키조개가 엄청 맛있고. 그리고 새우가 이게 그 생걸로 이렇게 직송, 항공 직송으로 온 거라서 이것도 엄청 괜찮아요. 지금 매니저분이 안 계신가? 네, 만두님 고맙습니다. 자, 밥은 하나 먹었고. 주말에는 전부 좀 술 드시러 가셔가지고 좀 늦게 오잖아요. 좀 놀러 가시거나. 그래가지고 주말에는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BJ만 하고 있어요. 저도 주 5일제로 바꾸면은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 5일제로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생방입니다. 보통 늦게 자요. 한 일찍 자도 한 4-5시지? 4-5시쯤? 자, 잘생긴님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이거 BJ 합니다. BJ 해요. 내일이 또 계약이에요. 예, 본단이 안녕히 들어가시고 추천 고맙습니다. 자, 느금형님, 자, 스티커 하나 고마워요. 생활비를 누가 내줘요? 내주는 사람 없습니다. 동부는 요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초장입니다, 초장. 12시인가요? 자, 추천 한 번씩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사례 걸릴 뻔했네. 추천점, 지금, 추천점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몇 분이야? 700분.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추천점 눌러주십시오. 700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직도. 한 번씩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레파라고요.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사는 곳 전남공 나루바사 지역고 향부산 185 0.1 토급 본뷰트 차 무슨 스포츠 32에 쉬고 사는 배수 찌꺼기 요! 이거면 됩니까? 자 추천 좀 빨리 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조금씩만 자 300개까지만 일단 좀 받아봅시다. 좀 눌러주세요. 잘생기니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그 추천이 그 화면 터치 후에 따봉 표시 누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300개만 받읍시다. 솔직히 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민심이 안 좋습니까? 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2개 11개 10개 9개 8개 7개 6 5 4 셋 둘 둘 하나 하나 자 고맙습니다. 이거 하나 받기 되게 어렵네요. 자 고맙습니다. 새우가 돈 거의 9,000원인가? 그 정도 하고 이 양념고기가 한 이것도 비싸더라고요. 한 8,9천원씩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세지는 한 개당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자 관자도 이게 그 세일 받아가지고 그 6천 몇백 원인가 7천원 돈 정도인 것 같고 소세지는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뭐 비엔나는 이렇게 했고요. 거의 이마트에서 산 거 이마트에서 샀어요. 택배를 어디서 세이브해요? 아, 퀸님 어서 오시고요, 퀸님. 자, 달생기님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태기님 어서 오시고요. 자, 맨발님 풍선 하나 고마워요. 네, 택배가 옵니다. 택배가 와요. 자, 맨발님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 엽떡을 사려면 그 순천까지 가야 되는데 순천을 가도 그 가지고 오면 다 퍼져버려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사먹고 있어요. 자 민트님 초코 5개 고맙습니다.
저 전남 고흥이에요. 여수는 아직까지 안 가봤어요. 근데 껍질 먹어도 돼요. 저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입니다. 그래가지고. 게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 혼자 살아요. 햄버거 뭐 도전 갈 필요가 없는데요. 애슐리가 어디 있어요? 네, 강도님 고마워요. 맥도날드가 제가 이쪽에 맥도날드가 없어가지고 추천해줄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닉도 혐오고, 하는 얘기도 혐오고. 자, 내보낼게요, 저런 사람들은. 밥이다 뭐 거기서 거기죠 이런 거는. 자, 소라짱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벚꼬리 영웅님도 팬가에 고마워요. 자, 영웅님 스티커도 하나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뭐 전부 다 하나씩만 쏘지. 살에 걸릴 것 같아. 자, 스티커 또 하나 고마워요. 예, 잘생긴님 3개 고맙습니다. 분선 3개 고마워요. 아, 배뷰 다 왔어요. 자, 영웅님 스티커 또 하나 고맙습니다. 예, 타플랫폼 TV님, 예, 고마워요. 유튜브로, 아니, 유튜브 저 수익도 안 나는 판에. 자, 융스님, 자, 풍선 또 10개 고맙습니다.
펭귄님 또 풍선 4개 고맙습니다. 유튜브가 또 수익도 없는 판국에 누가 제 또 그 채널을 하나 파가지고 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입니까? 제 영상을 왜 올려요? 저 그래서 오늘 신고 넣었습니다. 신고 넣었고. 안 그래도 저, 어? 수익도 없는 그런 건데 왜, 어? 제 걸로 만듭니까? 그거를 그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광고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그 유튜브 수익이 조금씩 나와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좀 아 뭐 이 사람 술 먹바 안 합니다. 매니저는 모바일 매니저가 못 드리고 원래 아무나 드리진 않아요. 매니저는 풍선 안 터집니다. 제 방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풍선 같은 거 잘 안 터져요. 베비 그 뽑힌 날에는 좀 받았습니다. 자, 추천 좀 눌러주시고요. 예? 스폰이 어딨어요, 제가? 저 스폰도 없어요. 스폰이 어딨습니까, 제가? 네, 꼬맹이님 어서 오시고요. 격자입니다. 그리고 제 걸로 채널 만드신 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제 걸로 채널 왜 만듭니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케첩인데, 케첩하고 초장하고. 뭐, 결혼을 혼자 합니까? 탄산수, 그 회사에다 좀 줘보고, 그 뭐야, 협찬 좀 해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잘생긴 인자 풍선 7개 고맙습니다. 뭘 만나야 헤어지죠. 뭐냐, 얘는? 이런 사람은 블랙을 걸어야 돼요. 저도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행복님. 머리 드시고 싶으면 본인들이 머리 드십시오. 와, 행복님. 아, 행복님, 감사합니다. 100개. 행복님, 100개 고맙습니다. 자, 고마워요. 이거라도 해야죠, 뭐. 할게 없는데. 32입니다. 예, 거미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예, 찡찡님 어서 오시고요. 자, 잘생기님, 1박 2일은 다 귀요미가 고마워요.
방송한 지 5달 넘었습니다. 적자죠. 그 수입 얘기는 좀 그만 꺼내주십시오. 자, 맥도날드님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지경 이 사람은 근데 맨날 와서 헛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 쿨조개가 그 할인 받아가지고 뭐 7,000원 가까이 되는 6,000원만가? 머리는 버리고 먹고 있어요 지금. 걷다가 뭐 80kg? 최고 말랐을 때는 66, 7kg. 그러게요. 채팅창이 왜이 모양입니까? 초딩분들이 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보면. 그러게요. 지금 맥주 저도 마시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퀴즈에는 제법 많이 있던데요. 이마트에서 구입했어요. 그 순천에 있는.
어제 갈때사온거죠. 와, 만능만능님 112개, 아,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방은, 진짜 쏴주시는 분들만 한 번씩 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별풍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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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맙습니다 맞는 만능만능님 고마워요. 자 감사합니다. 이게 먹으면서 하려고 하면 진짜 이게 살에 걸려요. 자 고맙습니다. 자 밥도 다 먹었어요. 아, 9월 7일이 어서 오시고요.